날씨도 풀리고 이제 계절도 바뀌어 가게 되면서 주변을 이제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본격적으로 여행을 다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큰 가방은 조금 부담스럽고 가벼운 짐들만 가지고 다니면 되는 그런 가방이 필요하더라고요. 인케이스에는 역시 다양한 가방들이 존재했고 그중 괜찮은 가방이 하나 있어가지고 제가 그 가방을 가지고 여러 곳을 다녀봤습니다. 바로 앞에 보이는 네, 이 가방이에요. 인케이스 힙색 다이아몬드 립스탑 블랙 제품이고 정말 가벼운 짐들만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가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나의 중요한 소지품들을 넣고 다니다 보니까 내구성이 생각보다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가방은 내구성이 정말 뛰어납니다. 웨빙 제조 공법이라고 해서 주로 그 안전벨트 거기에 사용되는 공법이거든요. 그런 공법을 사용했다 보니까 내구성, 마모성 그런 부분들에서 최고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이렇게 막 가지고 다니다가 막 어디 찢기거나 망가졌어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수리나 교체하는데 아주 용이하게 그렇게 만들어졌다 보니까 부담 없이 가지고 다닐 수 있는 그런 가방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힙색 같은 경우는 버클을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막 이런 식으로 말이죠. 여기에 사용된 버클은 듀라플렉스 버클이거든요. 그래서인지 이런 체결 유지력이나 이렇게 체결됐을 때 단단함이 정말 완벽하다.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쪽 가방 표면이 약간 미끌미끌하면서 비닐 같은 그런 재질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생활 방수 당연히 지원을 합니다. 비가 뭐 조금 오는 날에는 그냥 여기다가 소지품들을 넣고 그냥 그 비를 어느 정도 맞아도 내부에 흡수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에 생각보다 다양한 크기의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일단 이렇게 전면에는 아무 물건이나 편안하게 담을 수 있는 이렇게 수납 공간이 있고 그 다음에 뒤쪽 사이에 여기 조그만한 또 주머니가 있어요. 여기는 약간 보들보들한 재질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신분증 같은 거 그런 거 넣으면 안전하게 보관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다음에 메인 수납 공간으로는 여기 중앙인데 제가 여행 갔다 오면서 그대로 이제 가지고 왔다 보니까 이 안에 여러 짐들이 있어요. 그만큼 열심히 사용했다는 거거든요. 여기 안에 보시면 이렇게 고리 여기다가 뭐 열쇠고리나 아니면 차키 같은 거 걸고 다니면 분실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안쪽에는 지퍼 형식으로 해서 또 보관할 수 있는 수납 공간이 있고 그 앞에는 두 개의 밴딩 형식으로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물건들을 이렇게 보관할 수 있도록 구성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메인 보관 장소 생각보다 꽤 커요. 그래서 미니 짐벌이나 컴팩트한 카메라 그 다음에 모바일 기기 이런 것들을 넣고 여행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 정말 편안하게 여행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인지 여행이나 아니면 그냥 일상생활 속에서 저같이 1인 미디어를 위한 최고의 선택, 최고의 가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웬만한 짐들, 내가 가지고 있는 소지품들이 여기 다 들어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메고 다녀도 되고 아니면 거추장스러우면 이렇게 뒤쪽으로 메고 다니다가 필요한 물건이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바로 꺼내서 내 소지품들을 활용할 수가 있는 거죠. 정말 딱 괜찮은 것 같아요. 여기 뒷면도 메쉬로 이제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한여름에도 사용하기 괜찮고 그 다음에 내가 땀이 좀 많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이 쉽게 흡수되지 않도록 이렇게 통풍이 잘 되다 보니까 여러모로 장점들이 많은 그런 가방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크기가 되게 작아요. 21.6 그리고 6.4 높이는 13cm 이 정도 크기의 가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메인 가방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내 개인 소지품 넣을 수 있는 이런 조그만 가방 그렇게 구성을 해서 가지고 다니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무게는 0.4kg예요 그러니까 뭐 400g 스마트폰 하나 정도 그거를 이렇게 메고 다니다 보니까 전혀 무겁지 않고 오히려 간편해진다 내 주머니가 가벼워진다 그런 부분에서 역시 또 장점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는 스마트폰 그리고 이어폰, 보조 배터리, 선글라스 이런 것들 넣고 다니면 딱 괜찮은
내 조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이 가방을 어디에 쓰지? 하시는 분들은 이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가방을 이제 제주도 여행을 하면서 메인 가방 당연히 있죠. 네, 그거 있는데 이제 여행지를 돌아다니거나 이제 주변에 간단하게 돌아다닐 때 그때는 뭐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뭐 신용카드, 간단한 뭐 카메라 같은 거 그런 것들 위주로 들고 다니다 보니까 주머니에 넣기는 애매하고 막 등가방 같은 거 이제 가지고 다니면 여행지에서는 막 사람이 많으니까 막 부딪히기도 하고 좀 불편하잖아요. 그때 이 가방이 정말 효자구나 라고 생각이 될 정도로 정말 잘 사용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여행을 다닌다 아니면 어딜 간다 할 때 무조건 이 가방을 챙기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 가방이 필요할까? 나는 필요할까? 네, 이런 고민을 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에게 적합한지 제가 살짝 고민을 해봤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간단한 소지품을 주머니에 넣기에는 좀 애매하고 들고 다니기에는 좀 양손이 무거워질 수 있는 그 정도의 소지품이 있으신 분들은 이거 하나 사시면, 네, 양손 가볍게 편안하게 다닐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날씨가 풀리고 시원한 날 가볍게 여행을 다닐 때 필수 소지품을 꼭 챙겨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가방이 필요하긴 한데 정말 조그만 가방이면 되거든요. 그때 인케이스 힙색, 다이아몬드 립스탑, 네, 이 가방을 들고 다니시면 여행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그래서 작은 가방을 고민하셨던 분들에게 오늘 영상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인케이스 힙색, 다이아몬드 립스탑, 그 중에서 블랙 제품 리뷰였습니다. 이거랑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해가지고 여러분들께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밑에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좀 더 유용한 정보 그리고 재미있는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